이해도 한 달여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행사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회원들과의 만남이 어려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는 강원문협이 2020년 계획했던 마지막 행사이기도 합니다. 찾아가는 문학교실 첫 번째 행사는 지난 7월 춘천국립박물관에서 허준구 박사님을 모시고 코로나 시대의 효는 무엇이고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인문학 강좌를 실시했고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한국신앙송가협회 김문중 회장님을 모시고 훌륭한 신앙송을 하려면 이란 주제의 온라인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김문중 회장님의 강좌가 회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해주실 김문중 신앙송가협회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을 추스러 온 강원문협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송이란 훌륭한 신앙송을 하려면 신은 언어의 가장 꽃다운 형식입니다. 그리고 시가 품고 있는 향기를 사람들의 가슴에 실어나가는 것이 시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모습은 많지만 한 시인이 그 마음에 뿌리내린 사랑과 바다의 시와 보석 같은 언어를 청자그릇에 담듯 우리도 그 한없는 시의 비단 언어들을 가슴에 담을 수만 있다면 그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훌륭한 시 낭송을 하려면 시 낭송은 시의 음악가, 성악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간에 숨어있는 저 은하수의 물소리를 찾아 구름에 날린 시 언어를 시 낭송가가 풀립에 젖은 음성으로 세상의 희노애락을 성심을 다하여 낭송합니다. 그러니 시 낭송가를 언어예술가, 공연예술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문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시를 내 것으로 만들며 시 낭송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시의 꽃을 피우고 시의 향기를 공감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유익한 교육입니다. 왜 시 낭송을 해야만 할까요? 요즘 허물어져가는 모국어를 바로잡기 위하고 또한 우리 사회는 지식교육의 편중으로 인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에 넉넉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공감대가 점점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지나친 이기심과 도덕성의 결례로 인해 학교는 감성교육을, 가정은 정서교육을, 사회는 도덕적 가치관을 소홀히하여 우리의 삶에서 인간미가 상실된 개인주의적 모습들을 여러분이나 저희도 자주 대면하게 됩니다. 하여 시를 통해 느끼는 심상의 공명이 널리 퍼져 우리의 소중한 삶이 윤택하고 행복한 깨달음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시낭송을 꼭 해야만 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를 낭송하는 문화운동이야말로 이 사회에 거칠어진 언어를 회복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이 TV를 보실 때 국회에서 너무 거칠어지고 언어가 망가진 걸 많이 보지 그분들이 시를 알고 시를 낭송하면 그렇게 거칠어질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그 테스형이라는 그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난 처음에는 소크라테스 이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재밌고 지금 세상이 어떠냐고
우리 시인들이, 시낭송가들이 그런 정서운동을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를 낭송해야 되면 첫째, 예술의 흐르로 달궈진 시낭송이야말로 명시의 감동을 가슴으로 되살릴 수 있는 고품격 예술입니다. 성실된 인간성을 회복시켜주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시낭송이란 시낭송은 문학의 한 장르이며 소리의 예술입니다. 언어의 가장 꽃다운 시를 가슴에 실어 듣는 이로 하여금 시적 감동을 울림으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시는 읽는다와 외우다와 읊다가 각각 다릅니다. 시 낭송의 낭자는 높은 소리로 또랑또랑하게 랑이고 숨은 외일송입니다. 책이나 원고를 보고 읽는 것은 낭독이며 낭송은 아닙니다. 낭송은 글자의 뜻들이면 크게 해도 높은 소리로 또랑또랑하게 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낭송은 성악가나 소리꾼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낭송자가 시를 목소리에 실어 독창적인 해석과 가락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시적 감동을 울림으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낭송하기에 어떤 시가 좋을까요? 시의 선별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는 낭송하기에 좋은 시와 묵독하기에 좋은 시가 있습니다. 묵독은 아시죠, 여러분? 그냥 눈으로 읽는 거예요. 낭송하기에 좋은 시를 중점적으로 선발하여 시낭송 지도를 하며 시의 이해와 개념, 효율적 시낭송법, 문학 장르에 따른 낭송법, 언어의 절제, 표현과 논리, 시낭송 문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단문장, 음도 분리, 모성과 독창성, 시낭송 구사의 방법과 기술을 반드시 학습해야 합니다. 선별을 하는데 낭송가로서의 저도 처음에는 시 쓰기 전에는 낭송가로서의 시 선별할 줄을 몰랐어요. 그냥 누가 이거 좋다면 그냥 막 읊조리고 했는데 시를 써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낭송하는 사람도 그래서 잘 씁니다. 왜냐면 원로 시인들이 좋은 시를 어휘를 우리가 낭송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나의 시도 매끄러워져요. 그래서 시선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 낭송을 잘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보다도 나의 목소리에 맞는 시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 낭송의 이해와 청중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시의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인생과 철학을 반드시 분석을 해야 시 낭송을 잘할 수 있고 그 시 전달을 잘할 수 있습니다. 시 낭송에도 기승전결이 있어요. 고저 장단, 클라이맥스가 있고 또한 문장과 발음의 정확성으로 행과 연을 자연스럽게 온유를 타고 오르듯 정도 있게 낭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반복과 연습이 필요하며 파열음, 피, 비읍, 희읍에 주의를 기울이고 활발한 목소리로 또랑또랑하게 암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낭송하는데 아주 지나친 장식이나 화장은 금물이며 시에 맞는 알맞은 분위기의 의상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예의입니다. 요즘 시낭송하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손짓발질하면서 그거는 시낭송이 아니에요. 시낭송이 퍼포먼스가 아니거든요. 작가가 글을 쓸 때 막 돌아다니면서 글 쓰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 작품을 만드는데 낭송가가 막 도대고 소리 고성방가를 치고 이렇게 하면 아니겠어요. 시낭송은 퍼포먼스가 아니고 어색한 손짓이나 지나친 몸짓이나 율동도 자제해야 합니다. 시어에 맞는 음악을 잘 선택해요. 사실은 시낭송에는 여러분이 그 음악이 필요 없습니다. 정피로시장 들어가고 입장하고 나올 때
여러분이 음악에 도취하다 보면 여러분의 작품이 죽어버려요. 신앙성 그 시어를 들어야 되는데 음악이 착 깔리면 만약에 행복의 바람이라는 음악이 나와봐요. 그 음악에 젖어 있어서 시어를 하나도 못 듣게 됐습니다. 아, 그러다 이제 시는 어떤 몇 분이면 되나, 소피는 몇 분이면 될까, 소설은 몇 분이면 될까 이렇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시는 2분에서 4분 내에서 분위기 연출로 감동을 자연할 수 있는 그림이면 되고요. 수필은 핵심만 골라서 3분에서 5분 이내로 낭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설은 대강의 줄거리와 포인트 문장을 골라 5분 이내로 대화식을 충분히 활용한다. 그러면 다른 소리로 말맛을 제대로 살려야 합니다. 낱말 하나하나의 소리내기가 바르고 그 농락이와 길고 짧음이 정확해야 하며 뜻이 바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말이 빠르지도 않고 느르지도 않으며 마치 물 흐르듯 하면서 힘찬 고요함, 평화로움, 기쁨, 그리움 등을 나타내는 듣는 이가 느끼고 귀 기울여야 되는 이런 시 낭송이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마음의 악보를 가져야 된다. 시 낭독과 시 낭송은 다릅니다. 시 읽기가 아니라 시 낭송은 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낭송하고 싶은 시를 여러 번 읽고 뜻을 새기다 보면 그 뜻을 목소리에 실을 수 있는 악보가 가슴으로 저절로 떠오릅니다. 이 악보에 따라 듣는 이 느낌의 기쁨, 깊이와 여운이 생겨나며 거기에 낭송하는 이의 개성이 살아 어울려지면 듣는 이가 아름답구나 하는 감동을 자연하게 하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 낭송도 하나의 예의예요. 예의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몸가짐이 반듯하고 옷차림도 단정하며 무대 오르내리기와 인사법에도 어긋남이 없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서로의 믿음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낭송하는 이의 이러한 모습에서 듣는 이들의 마음은 옷깃을 바로잡게 됩니다. 시인의 시심, 그 이상의 것을 표현하는 안목을 낭송가는 반드시 키워야 합니다. 낭송하고 싶은 시를 수십 번 써보고 수백 번의 오랫동안 빈틈없이 준비를 해 나의 노래로 되살려야 맥박 같은 힘과 햇볕 같은 우양과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색깔이 있는 낭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분명 우리가 애들, 저희들도 학교가 시험 잘 봤어? 엄마 아는 거 다 틀렸어. 왜 이럴까요? 확실히 공부를 안 해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럿이 함께하는 시를 낭송하는 합성일 경우에는 소리결, 숨결, 마음결까지 맞춰야 조화로움의 아름다움을 풍기게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시 낭송은 어떤 성악가의 노래, 어떤 배우의 명령이보다 훌륭한 예술이라는 믿음입니다. 이런 자리매김은 공연예술의 한 영역으로서의 시낭송, 예술가로서의 낭송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술의 혼으로 달궈진 시낭송만이 명시의 감동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시낭송을 어떻게 하면 훌륭할 수 있는 이론을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다른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악가도 노래할 때 이 모양을 많이 보잖아요. 똑같아요. 낭송도 이 모양대로. 근데 요즘에는 이 말을 많이 안 하니까 보카스 같이 얘기해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낭송가가 얼마만큼 낭송을 잘하느냐에 따르는 그 입 모양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참고로 그냥 하세요. 제가 입 모양을 다 한번 해보듯이 우리만 자음 발음 여러분은 다 작가시니까 자음 모음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 모음 발음
이제 간단한 복식호흡을 저희가 이제 수업할 때는 제가 가르쳐요. 낭송할 때는. 근데 여기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도 복식호흡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 낭송에 필요한 기호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듯이 여기에 자 시 낭송에 필요한 기호입니다. 여러분 시 낭송할 줄 알게 만약에 행복, 유치원,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제목 활적에 네 박자 하고 하나 둘 셋 넷 이 처음에 이게 처음에는 힘든데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이 아주 노래 부르듯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지은이 유치원 네 박자 하고 본문 들어갈 때까지도 네 박자입니다. 그 다음에 연과 연 사이 있죠. 거기도 네 박자 행과 행 사이 두 박자 쉼표는 제가 이제 오늘 하다가 쉼표 또는 빗금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연결 표시는 이제 이렇게 이음줄인데 저희는 호흡을 걸친다. 엄마 이게 청소년들은 잘 알았는데 성인들은 호흡을 걸친다. 참 이음줄에 대해서 꼭 걸치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호흡 걸치라고 하면 호흡 걸치는 게 뭡니까? 트로트로 얘기하면 꺾는 건데 그렇게 막 흔들어 꺾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때그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가 표현을 해주고요. 장음은 이 표시인데 이 표시를 우리 성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장, 이 자체 장 발음이 있는 거는 장이니까 장 표시를 동그라미를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거기다 된 발음으로 소리를 내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때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이 한다면은 행복, 유치원,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이렇게 되죠. 근데 제가 한대로 여러분이 하신다면은 한번 여러분이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행복 따라서 해보세요. 행복, 행복. 유치원, 유치원.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 하나니라. 행복 하나니라. 자 시인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낭송하는 사람은 그 의사를 그대로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쓸 때는 이분이 행복 썼지만 진짜 내가 받는 행복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뜻 받는 그 행복을 낭송으로서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복 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에메랄드빛 하늘이 흔히 내답에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너에게 편지를 쓴다. 너에게 여기다 왜 호흡을 거쳤을까요? 너를 생각할 수 있는 나 너에게 너에게 편지를 썼어. 이거보다는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낭송할 때는 낭송도지만 그 시어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 줘야 듣는 이거 아 신앙송만 듣는 게 아니라 한 영화나 한 편을 보는 이런 느낌이 들겠군요. 해주셔야 됩니다. 행기를 향한 눈으로 행기를 향한 눈으로 숱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지각기 한 가지씩 제각기 여기 꼭 걸치라고 했어요. 제각기 할 때 여기 숨을 쉬지 말고 제각기 각자 각자 한 가지씩 이렇게 한 가지씩 할 때는 제각기 한 가지 호흡을 받아야 됩니다. 제각기 한 가지씩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이 우표를 사고, 이 우표를 사고, 이 우표를 사고, 전고지를 받고, 전고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슬프고, 즐겁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는 세상에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흥크러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요.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이제는 이제 이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호흡이 행복이 아니라 호흡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쯤 올리세요. 그랬다가 호흡을 여기다 멈췄다가 행복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행복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언어가 목이 말라요. 우리 나이엔 침도 말고 목도 말르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조절이 잘 되면 끝까지 힘들지 않고, 그렇지 않고 입이 막히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입이 마르다 보면 혓바닥을 이렇게 쩝쩝 소리 나죠. 나중에 낭송도 잘하지 입이 마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호흡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낭송으로 올라가서 막 마이크 대고 그냥 무탈듯이 하시지 말고 조절을 잘 하세요. 아까 예의도 가르듯이 천천히 인사해서 내 시간을 버르시란 말이에요. 버르시고 올리고 마이크도 잡자 이렇게 하시지 말고 마이크도 잡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 좀 조절하고, 한쪽 손은 어색하잖아요. 그때 마이크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한번 관중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수많은 사람 돌아다니다 보면 다 아는 것, 눈만 주치면 쳐다보다가 잊어먹거든요. 그냥 절대 관중 보고 쳐다보시지 말고 집중적으로 잘 해서 하늘을 이렇게 보세요. 내 표정을 관리하셔야 돼요.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행복 유치만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네 박자면 호흡이 완전히 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나가져요. 자, 여러분도 한번 자 시작. 행복 유치원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이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떠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며 그러면 안녕.
하며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어떠세요? 네? 이렇게 하면 맞구나고 듣는 사람도 막 그 쉬어해. 근데 여기다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작가 여러분 다 작가시잖아. 내 작품에다가 엉뚱한 사람이 낭송한다고 막 음악 들어서 내 작품 죽이는 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자, 어머니의 아리랑 황금찬이다. 황금찬데요. 황금찬이 아니라 황금찬 이렇게 돼. 입 모양이 예뻐야 발음도 예뻐져요. 자, 시작. 어머님의 아리랑 황금찬이요. 한경북도 마천령 용석골 집이 있었다. 집이라 해도 10분에 사는 집을 담고 그 남녀육은 토불이었다. 어머님은 봄산에 올라 참고 진달래를 한자로 따다놓고 아침과 점심을 대신하여 왕위에 꽃을 담아 주었다. 입술이 푸르로 꽃을 먹어도 허기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런 날에 어머님이 눈물로 부르던 조용한 아리랑 청천하늘에 별도 많고 우리의 삶에 가난도 많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이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늘을 울고 무산자가 누구냐 탄식 말라. 부귀와 영화는 돌고 돈다네. 밭꽃이 젖고 있다 구겨지며 어머님의 유산 아리랑 아리랑 아라예요. 어때요? 좋지?